주냐 하면은 기뻐가지고 막, 아, 나 이제 원수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Please do 이 형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Because the king was pleased 가 생략됐습니다. Because the king was pleased, king이 pleased 된 거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된다는 거. To have made, 그래서 기뻤던 것보다 친구로 만들었던 게 또 한 단계 더 강하기 때문에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To make가 아니고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매우 쉽게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져서 king forgave the man, 용서했죠.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그의 property를 restore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를 떠났습니다. After the man left, the king went outside, 밖에 나갔습니다. To talk to the hermit, 허밋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허밋이 이 왕의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은 해주기는커녕 계속 수수께끼 같이 뭐 기다려 봅세, 뭐 이런 식으로 뭐뭔 일이 일어나는지 봅새, 누가 오고 있는데 누군지 한번 봅새,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킹이 말하는 겁니다.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이런 구조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beg A to do 하면 뭔 뜻이겠다? 그렇죠. A에게 뭐뭐 해달라고 간청하다는 뜻이겠죠. I beg you to answer. 이제 당신에게 오형식 문장입니다. beg A to do. A에게 뭐뭐 할 것을 간청하다. 요, 뭐.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기본적인 뜻은 오로라의 뜻을 갖고 있는데, 오로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로라는 어휘보다는 간청한다, 뭐, 시킨다, 명령하다보다는 이렇게 간청한다라는 오로라의 투두보다는 back a 투두가 아랫사람, 뭐,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이 도움을 청하러 온 입장이니까, 왕이 오를 하긴 어색하죠.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 나의 three questions에 대해서 answer 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라고 the king said. Okay,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said the hermit. 그래서 day에 대한 얘기 우리 살짝 할수 있겠죠? day에 대한 얘기는? 오케이. 그래서 day는 your questions 대신 온 거예요. your questions. Your questions have already been answered, said the herm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y가 your questions 대신 왔다라는 거, 지칭하는 거, 지칭도 가끔씩 문제로 나오죠. Your questions have already been answered. 그러니까 여기가 your questions이기 때문에 여기의 형태가 have been answered라는 거예요. 형태도 중요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나는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뭐다? 수동태다. 그니까 퀘스천들이 answer를 하는 게 아니고 answer 되어진 거죠. 그래서 너의 질문들은 이미 대답되어졌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네가 얻었다.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said the hermit. 은둔자가 말하는 거죠. 이 형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세요? 이런 얘기죠. 뭔 소리? 난못 알아듣겠다. 저희 허밋이 your answers have been already been answered 하니까 벌써 답이 넌 이미 답을 들었다는 얘기 하니까 what do you mean 이라는 반응을 하겠죠. 뭔 소리예요? looking at what do you mean은 상대방이 한 말이 무엇일지 understand 하지 못하겠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화체에서 if you hadn't helped me you'd have left and the man would have attacked you.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뭐쭉 허밋이 하는 말이 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버리네요. 그쵸? 여기 시작해서 다운표 중간에 안 끝났죠. 쭉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네요. 그럼 뭐 therefore 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쓴다?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if you hadn't helped me 해석은 네가 언제 과거에 뭐 했더라면이야, 안 했더라면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인데 사실 너는 나를 과거에 도와줬다라는 의미라는 거, 이런 거 가정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도와줬었지만 뭐 actually you helped me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과거 시제로 actual you helped me 또 if you hadn't helped me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이런 형태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만약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도 또 would have pp 보이죠 가족부 과거 완료의 가장 정형적인 형태죠 네가 뭐 했을 텐데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떠났을 텐데 이 말이죠 떠나지 않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거에 떠났을 것이고 and 그러면 that man 뭐 지시 형용사죠 방금 떠난 그 남자죠 그 남자가 would have pp죠 또 would have pp 여기는 had pp인데 not hadn't pp 한다는 거 would have attacked you 언제 뭐 했을 텐데 그렇죠 과거에 너를 공격했을 텐데 공격하지 않은 거죠 전부 다 만약 네가 나를 과거에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는 과거에 떠나지 않았지만 떠났을 테고 그리고 그 남자가 공격하지 않았지만 공격했을 텐데 therefore가 나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자 first question에 대한 대답이죠 first question이 뭐였냐면 더 right time 그렇죠 영어로 하면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이었나요 그렇죠 원던 일을 할 적합한 때 그래서 the most 여기에는 뭐 질문은 right time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죠 the most right time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그래서 여기 when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중에서 관계사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대신에 뭘쓸 수도 있고 the time을 쓸 수도 있고 when 앞에 the time을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가장 중요한 때는 그때였어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얘기는 여기 어떤 시가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죠 digging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그때였어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그때 네가 땅을 파고 있는 중이었던 그때였어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때 땅을 파고 있지 않았으면 그게 뭐 그러니까 여기 뭐 if you hadn't digged 아 dug 이 말이죠 if you hadn't dug the ground 이 말이죠 만약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은 땅을 파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중요한 때는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땅을 파고 있는 중이었어 또뭐 과거 진행형은 다 알고 있겠죠 땅을 파고 있는 중이었던 그때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라는 거 그래서 가장 집중해야 될 그건 가장 집중해야 될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다 내 덕에 네가 산 거야 이 말인 거죠 내 덕에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자,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질문이 뭐였는데 더 Most important thing to do 였죠. 제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 가장 necessary한 people은 누구였고? 나였고. 그리고 뭐 이거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 나를 도와주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가정법 아, 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넌 떠났을 거고 그 남자가 널 공격했고 뭐 죽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던 때가 가장 중요한 때고 너를 살려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Later,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later라 그러면서 이제 또 바뀌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later the most important 한번더 나옵니다 아까 전에 the most important time 한번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the most important time was 똑같이 관계부사 the time 생략된 거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when you cared for the man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때는 그때였어 the time이었어 그때는 그때인데 when you cared for the man care for 뭐 하다 돌보다 뭐 took care of로 바꿨을 수 있겠죠 looked after로 바꿨을 수 있겠죠 돌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너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너의 바디가드한테 어택 당해가지고 운디드 당한 그 남자가 그 남자를 도와주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어. 만약 네가 그를 이렇게 케어드 푸어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려던 일을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라는 얘기를 은혜를 입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려고 하는데 앞으로 영원히 당신을 제아들과 당신을 serve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cared for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겠죠. If you, 단번 더 나옵니다. 가족부 과거 완료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If you hadn't helped the man, 이거, the wounded man, 이거, he would have died. 그가 죽었을 테고, 죽지 않았지만 죽었을 테고.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래서 만약 네가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would have died죠. 죽었을 텐데. 그러므로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이제 아까 전에 the most important time이 도와주던 때고, 그다음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는 누구였다? wounded man이죠.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him. 이번에 또그 남자 도와주는 거. 아까는 허밋을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죠. 허밋을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남자를 도와주는 일이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밋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네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때와 중요한 일은 상황에, 그러니까 all depends on situation 이 말이죠. Everything depends on situation. 모든 것이 상황에 달려 있는 거지. 딱 정해져 가지고 네가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일, 평생 신경 써야 될 누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니까 이런 말이 떴겠죠. Remember,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그래서 중요한 때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는 only one time이고요. 그렇죠. only one time이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주어로서 that이 the only one time하고 같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only 같은 걸로 선행사가 수식을 받으면 위치 같은 걸로 잘 쓰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the only, the same 이런 것에 수식을 받으면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도 아시죠? the first, the second 이런 게 있거나 the best. 선행사가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이런 거거나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거나 그 규칙입니다. 대수 쓴 이유가. 하지만 요렇게는 날려버릴 수 있겠죠. There is only one time important. 이렇게 한꺼번에 생략은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Right time to do everything은 now. 이 순간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니까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now이기 때문에 중요한 때가 now이니까 나머지 애들의 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래서 this에 대한 얘기 시작했고 끝난 거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있으니까 여기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who나 whom도 되겠죠. that 여기는 얘는 뭐이 자리에 옵션이 많습니다. that 자리에 생략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주격, 아니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되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the only라든지 이런 것들 수식 안 받았으니까 who도 되고, 목적격이니까 또 whom도 되고, 생략까지도 되는 거. the person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생략해버리고. 오케이. 네가 함께 있다인데 함께 있는 이라는 사람이 됐죠. 네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and doing that person good. 자, 이번에 사용된 구조는 여기에 사용된 게 do A, B인 겁니다. do A, B. do A, B 하면 뭔 뜻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네가 필기를 that을 잘못 해놨죠, 이거. 지금 that을 뭐라고 표시해 놓은 거야, 지금? 관계사라고 표시해 놓은 거잖아. 그게 관계사 아니죠? 이거 어떻게 관계사입니까? 이건 뭐다? 지시 형용사야,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뜻이야, that person 이거는. The that book 할때 that하고 똑같은 거지. 관계사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굿의 뜻은 뭡니까? 굿의 품사와 뜻은 뭡니까? 품사는 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뜻은 선이죠, 선이.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a favor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죠, 내용상. Doing that person a favor. Doing that person good. Do AB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요, do AB. A에게 B를 해주자죠. Do AB 하면 A에게 B를 해주자. Give AB 하면 A에게 B를 주다. 그러니까 Doing that person good. 이게 뭔 소리야?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Doing that person good. 동명사 주어도 동명사 주어. That person은 뭐 대신 왔냐? That person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person이 가리킨 것은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대신 온 거죠. 네가 함께 있는 that person이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네가 이거 you are 할때 이거 무슨 시제야? 그러니까 현재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뜻입니다. That person의 뜻은 doing that person good의 뜻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함께 있는 네가 현재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해를 끼치지 않고 네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것. Sh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뭐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질문이 뭐, the most 뭐야,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이었고, 뭐 모든 일을 할 적합한 때가 언제고, 신경 쓸 사람이 누구고, 필요한 사람 누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의 이 hermit, the wise hermit의 대답은 뭐로 다 끝나는 거야? Now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Now.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때니까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doing that person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핵심은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일단 while you read에 대해서 what are the hermit's answers to the three questions?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The hermit answers 이렇게 대답 시작하면 되겠죠? The hermit answers wer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ere 뒤에 that 여기부터 쓰면 되겠죠? The hermit answers were that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now.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입니다. 이거 관계사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Now is the most important time. So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doing that person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뭐 기억에 남는 것도 중요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A에게 뭐뭐 해달라고 간청하다라는 표현이 보이니까 그렇죠.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이 표현 됐습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어떤 식으로 표현돼 있었냐?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your questions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됐다. Your questions have already been answered. 이 표현, your questions. 됐습니까?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대답되었다는 표현들, Your questions have already been answered. 이런 표현들, 요거 they가 your questions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답되어지는 거니까 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안 도와줬으면 너는 떠났을 거고, 그럼 그 남자가 너를 공격했을 거야. 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요 표현 you가 주어로 돼 있죠, 요 부분. 그쵸?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요, 여기에. 영어에서는 쭉 여기에 이제 같은 주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뭐야? 뭐야? 여기 you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 that man 대신에 여기도 you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공격, 지금은 여기에 that man이 주어니까 그 남자가 너를 공격했을 거라고 돼 있지만, 너, 네 입장에서 하면 너는 뭐 받았을 텐데, 그 남자에 의해 공격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중요한 때는 네가 도와 땅 파고 있던 때였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는 게 중요한 일이고, 나중에는 중요한 순간은 네가 그 남자를 돌보고 있던 때였고,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 죽었을 거고,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를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한 now가 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랑 같이 있는 사람, 이 순간 같이 현재 시제로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쭉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그 남자를 도와주던 당시 때 거를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나를 안 도와줬더라면, 이런 얘기 중요하죠, 그쵸? If you hadn't, 그쵸, helped me, 너는 뭐 했을 텐데, 떠났을 텐데, 이러죠. You would have left. And 너는 공격 당했을 텐데를 볼까요? You, 그쵸, would have, 아, 미안. You would have been, 맞죠? You would have been attacked by that ma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쵸? 정리하는 말인 뭐, therefore 넣고요. 그쵸? 그러면 뭐 하던 때, 나를 도와준 때가 가장 중요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생략해. The time when you were helping me.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한 사람 얘기할 때, 저 중요한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단 얘기.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를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쭉 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란 말 붙이죠. 나중에 later. 중요한 때는 뭐 하는 때였다? 그 남자를 도와주는 때였다. 이런 말이죠. 나오죠? The most important, 안 쓸게요.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한번더 쓰고. The time은 누가 뭐 했을 때, when you, 그냥 과거 할게요. 아, 과거지? 합시다. Caring for that man. 합시다. Cared for 되어 있는데, 도와주고 있던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the most important person은 또 뭐고? that man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helping 뭐. 이렇게 나가죠? helping that man wa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쭉 나가고. 이렇게 정리하죠, 그쵸? 그래서 명심해라. 이렇게 정리하죠? 명심하세요. remember. 그러면서 이제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하고, 아니 뭐야, 땡땡 하고,
now 이러죠. 그렇죠, 지금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은 뭐다? 네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most important person is the person. 하고 나서 뭐 하나 쓰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That you are with 이렇게 뭐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도 the most important person that you are with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렇죠? The most important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이었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doing that 뭐 person 할까요? person 뭐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끄적끄적 하면서 정리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if you hadn't helped me. 아참 여기도 한번더 나오는데. 아 네가 안 도와줬으면 죽었을 테고 이거 빠뜨렸네. 그쵸? If you hadn't helped that man, he would have died. 나오죠. He would have died.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리나위. 그래서 1학기 때 국어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 국어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 국어는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인강으로 공부하겠어요? 오케이. 자, 인강으로 할 때는 잘뭐 알겠지만, 알겠습니까?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오케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이 나와서 의미상 그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Being skinny does not make a person happy.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죠.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뭐한 놈이고 이렇게 해서 동명사 주어죠.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make a 어떤인 거죠. 그래서 첫 문장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하는 거, 배짱 마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날씬하다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사람은 다 어휘는 사실 많아. 뭐 슬림 같은 단어도 있고, 그렇죠? 슬림이나 뭐 thin 같은 단어도 쓸수 있는데 하필이면 skinny를 써서 skinny는 약간 이제 마른 것에 대해서 이게 단어의 뜻이 뭐 가죽만 남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가죽만 남아있는 이 뜻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마른 것에 대해서 어떤 이글 쓰는 사람이 좋은 그렇죠? 마른 것에 대해서 살 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입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나치게 살 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하필이면 마르는 것에 대해서 스킨이라는 단어, 슬림 같은 단어도 있는데 스킨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마른 것에 대해서 어떤 약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포지셔닝이. 게다가 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벌써 첫 문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티튜드가 어떻다. 그 사람, 글 쓴 사람 태도가 어떻다라는 거 미리 파악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앞문장에 이랬다가 또 뒤에 가서 뒤집을 수도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be prettiest, skinniest, richest person in the world and still not be happy. 오케이.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still 하고 not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최상급으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장 예쁠 수도 있고 가장 마를 수도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어떻진 않다. 행복하진 않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1번이 맞냐 틀렸냐라는 건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그쵸, 태도가 마른 것에 대해서 어떻다 했어요? 그렇죠. 부정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not이 있고 not be happy가 어울리는 어휘로서 지금 또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쁠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외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더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급으로 이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내면이 공허할 수 있다. 그렇죠. 너 자신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캔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이 비의 형태가 왜 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캔이 생략됐게 되죠. Still cannot be happy.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So, I think happiness is a state of mi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외적인 걸 얘기했다. Prettiest, skinniest, richest. 전부 다 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mind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논리죠. 그렇죠? 외적인 거 반대되는 게 mind죠. 그래서 a state of mind의 뜻은 그렇죠. 이 state의 의미가 상태니까 마음 상태, 마음가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시 생략됐고요. I think that happiness is 행복은 뭐다? 마음가짐이다. 그렇습니까? Weather 좋습니다. 뭐 weathe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weather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 way you think can make your life happy. Okay, 그래서 whether you are fat or skinny. 그렇죠? 뭔 소리예요? 그렇죠. 뚱뚱하든 배짝 말랐던 whether 뭐 A or B 이런 거 쓰이죠. 이든 아니든. 됐습니까? 이거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상관 없이 이런 표현입니다. Whether 이런 거 보이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표현인 거. Whether you're fat or skinny, fat과 skinny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뻔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작됐단 얘기인데 그럼 끝난 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way you think. 그렇죠? 네가 뭐 하는 방식, 네가 생각하는 방식,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이 말이죠. 여기 how를 넣을 수는 없죠. 대신에 the way 대신에 뭘쓸수 있다? how를 쓸수 있다라는 이런 문법적인 것들. how you think can. 그 다음에 또 make a 어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fat하든 skinny 하든 간에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럼 내용상 여기에 happy가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 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너의 삶을 뭐하게 만들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and most people aren't fat.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요즘 뭐 모델들 보면 막 지나치게 살 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모델들 중에서 뭐 지나치게 살 빼다가 뭐 거식증 같은 거 걸려서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죽고 뭐 이런 사람들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스키니한 모델들에 대해서 이 사람 안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보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지가 않다, 뚱뚱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They just have a healthy weight. 그러니까 뚱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뚱뚱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healthy weight이라는 어휘가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ut they think they are fat이 좋겠죠. 그렇죠? but they.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뒤에 and feel unhappy.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에 they는 뭡니까? 대인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어떤 체중을 이글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healthy weight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unhappy해진다. 그렇습니까? skinny 대신에 fat이 좋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올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뭐 이거 읽을 필요 없죠. Italy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a lower birth rate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하겠다. 그쵸.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니까 뭐 문법적으로 one of 나왔으니까 요거 똑바로 돼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이탈리아가 뭐 중에 하나다? 나라들 중 하나래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쵸. 비교급 써 있으니까 더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뒤에 이어질 내용 뭐겠다. 이탈리아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탈리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려고 했을 때뭐 맞는 점과 안 맞는 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거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뒤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기를 해야 되겠죠. It's a lower birth rate has several causes. 그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 이어질 게 뭐다? 그렇죠. 원인이죠. 그렇죠.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지금도 쭉 나오겠다는 얘기죠. 뭐 it에 대한 얘기는 이탈리아즈 이 말이죠. 이탈리즈 이 말이죠. 그 다음에 rate에 대한 얘기. 그렇죠. 요 어휘 알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rate의 뜻 여기서는 뭡니까? 율, 비율 이 뜻이고 또 그렇죠. 등급을 매기다. 됐습니까? 뭐 별점 주세요 할때 그거 있죠. 레이팅이라 그러죠. 레이팅. 별점 몇개할때 그것도 레이팅. 그러니까 비율, 등급을 매기다. 등급.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cause는 명사로 사용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더 낮은 출산 비율은 뭘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지 지금 나오겠죠. One cause is that in the 1970s, an increase of unemployment left people feeling financially insecure. 오케이. 그래서 뭐 that에 대한 얘기 건 만드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구조가 뭐냐면은 leave a 어떤이죠. leave a 어떤. 그렇죠. leave a 어떤 한 뭐겠어요?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다. 됐습니까? a가 어떤 상태가 되게 내팽겨치다. 그러니까 뭐 관리 안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left leave를 썼으니까 leav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문법적인 거, feeling, to feel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휘, financially의 뜻은 그렇죠,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insecure는 secure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insecure의 뜻은 불안한, 됐습니까? 불안한, secure, 안정된. 보호받는, insecure, 불안한. 오케이, 여기에 이제 insecure의 품사가 뭐예요? insecure의 품사. 형용사죠. feel 뒤에 어떤 시 나오는 거 많이 봤죠. look 뒤에 어떤 시 나오는 그 문법이죠. 형용사 보호를 가진 look처럼, 비동사처럼, 대표적인 2형식 동사죠, 이거. 불완전 자동사라고도 하고요. 뒤에 형용사가 올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랍니까? 언제 뭔 일이 생겼는데? 1970, 여기 하면 70년대라 그러죠. 1970년대 뭐 했는데?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그렇죠? 그 실업률의 증가가 누구를 어떤 상태로? 사람들을 느끼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렇죠? 어떤 상태를 느끼도록? 그렇죠. 재정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나 내일 뭐 실업률이 증가되니까 이번 달에 내가 필요한 돈을 혹시 갑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뭐 카드값 못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unemployment가 다 이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financially insecure.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실업하면 재정적으로 불안해지겠습니까? 아닙니까? 실업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하고 unemployment하고 financially insecure하고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어휘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unemployment 반대말이 몇개 나옵니다. un 붙어서 반대말 나오는 거, in 붙어서 반대말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또 어휘 정리해야 놔야 되겠죠. 그다음 they chose to have fewer childr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에 대한 얘기.
이건 좀 이제 의미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탈리아 사람이고, 몇 년대, 70년대, 뭐를 겪은 사람들, 실업률이 높아진 사회 속에 살고 있었던 1970년대 이탈리아인들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oos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 거 아시죠? They chose to have. 오케이. 그러면 fewer. fewer가 그럼 5 이상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그렇죠. 아이들을 더 적게 낳아지기로. 뭐 여기 have의 뜻은 낳다란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아이들을 더 적게 낳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one 나왔으니까 뭐 나올 거고, another 나왔어요. one 다음에 the other면 코드가 끝날 거야, 이제. 코드에, 그러니까 one 다음에 the other 나왔으면 더 이상의 코드는 얘기 안할 거야. 근데 another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another 쭉 끝나고 나서 또 코드 하나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cond 코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another 썼으니까. 뭐, 겉만 좀 내뜨고 있고 있고요. moved from rural to urban areas. 오케이, 뭐 일단 또 특별히 문법적이 어려운 건안 보이고요. 어휘 rural 시골, 그렇죠. countryside의 뜻이고, urban 그렇죠. city의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원인을 뭐로 들고 있냐? 인구의 이동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의 어디로의 이동? 시골에서 도시로의. 됐습니까? 뭐 area, 뭐 r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regions 이런 단어들 있죠. 됐습니까? 또 다른 원인은, 뭐가, 뭐한 또 다른 원인? first rate가 lower than. 됐습니까? 낮아진 또 다른 원인은, 겁맞는 대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뭐,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는데 출산율이 왜 낮아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게왜 birth rate를 lower 시키는지. 오케이. 그래서, cost of living 이란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The cost of living and raising children. In the city was, 틀렸죠? 됐습니까? So people didn't have many childr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raising은 왜 이꾸라지야? 그렇죠. raising이 왜 적고라지는지 of가 얘기해주죠. 존재사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왜 was야? 그래서 주어가 the cost고, 이거는 전치사구로서 그냥 꾸며주는 거죠. 주어가 the cost was higher. 말이죠. lower 대신에 higher가 좋겠죠. 그 cost가 higher.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겠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적게 드는데 굳이 애들은 적게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의 뭐가 뭐와 뭐 생활 그리고 육아라고 하면 되겠죠. 생활과 육아의 비용이 어땠다? 더 높았다. was higher 했다. so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생활비와 육아 비용이 더 높아진 이유 때문에 도시에서의 뭐, the city하고, urban하고 관계 있는 단어라는 거, 어휘의 영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didn't have many children,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언어도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죠. 이거 나올지. 됐습니까? The third reason is that more women now have careers outside of the home. 됐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뭐, 일단 뭐, 계속해서 겉만 드는데 계속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세 번째 이유는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세 번째 이유는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이었다. 더 많은 여자들이 이제는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일을, 뭐, now have careers.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어디에서? 그렇죠. 집 밖에서. 됐습니까? 집 밖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자, the final reason 나오네요. The final reason is that many adults want a lifestyle that they can enjoy themselves in small families.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that에 대한 얘기 시작됐고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유는 많은 어른들이 뭐 하게 되었다?
그렇죠. 어떤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게 된 거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인데, 드디어 뭐할수 있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렇죠. 핵가족에서. 그랬습니까? 핵가족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구 감소의 원인이 첫 번째? 언제의 뭐? 70년대 실업률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했는데, 아 미안,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는데 그게 무슨 일을 일으켰다? 생활 코스트와, 그렇죠? Raising children 코스트를 증가시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 낳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 남자들, 아니 참 여자들이 집 밖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그렇죠. 핵가족에서 뭔가 즐거운 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네요. 다음 계속해서 3번. How do you feel if your children wanted to imitate a celebrity who has a troubled private life? 오케이, 그래서 if에 대한 얘기. if는 둘중 하나죠. 왜 조건이죠. 됐습니까? 뭐,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itate.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 다음에 celebrity. 유명인사죠. 후에 대한 얘기. 거기에서 시작했고. 라이프에서 끝나죠. 뭐 프라이빗 라이프의 뜻은 사생활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뭐 고민 상담 같은 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뭐를 제공하는 거? 솔루션을, 이 글의 종류는 읽는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다? 솔루션, 해결책,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번엔. 글의 종류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의 특징은 주로 명령문이 쭉, 명령문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쭉 있겠죠. 됐습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컨설턴트, 어드바이즈 하는 글의 종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미테이트가 어울린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첫 부분에 뭐라 그랬고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래놓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뭘 따라하기? 유명인사를 따라하는 거죠. 근데 유명인사가 좀뭐 괜찮은 유명인사면 모르겠는데 어떤 유명인사?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됐습니다. 뭐, 맨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뀐다든지, 뭐, 마약 때문에 몇번 잡혀갔다든지, 뭐, 이런, 됐습니까?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하며,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aybe, 이제 감정이입하는 거죠. 이글쓴 사람이, 읽는 사람들한테. maybe,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you would, 이런 말이 나오는데, you'd worry. 감정이입하고 있습니다. Maybe you would worry that your kids might be affected by their personal lives. Personal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이 글에서 나왔던 priv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lives가 아니고 lives라고 읽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maybe you'd worry. 아무도 여러분들이 뭐할 거다? 걱정할 거란 말이죠. that er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might be affected에 대한 얘기. affected의 뜻은 그렇죠.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걱정할 겁니다. 너의 아이들이 뭐 할지도 모를까 봐. 그렇죠. 영향을 받을지도 모를까 봐. 뭐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여는 the celebriti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유명인사의 뭐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 has a troubled private life를 가지고 있는 celebrities의 personal lives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걱정이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승리를 막 모방하겠다. 그렇죠? 돈막 모아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다니고. 맞습니까? 뭐 엄마가 막그돈 차라리 날 줘. 막 이러시면서. 됐습니까? 계속해서 This is because you believe that celebrities should be role models for kids in all ways. 오케이,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렇죠? 뭐 앞문장 내용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의 뜻은 뭐 당위죠.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래서 롤 모델은 뭐예요? 롤 모델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 이유는 하면 되겠죠. This is because you believe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데디아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뭐가 된다? 유명 인사들이 뭐가 된다?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요 말이 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됐습니까? 모든 면에서. 됐습니까? 그럼 누가 셀러브리티 하겠어요? 셀러브리티 되면 숨 막혀서 못 살겠죠? 그건 조금 뭐 사람이라는 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셀러브리티들을 따라 하면서, 아, 이거는 좋은 점, 이건 안 좋은 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뭐 사춘기 지나면서 그런 뭐 선악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빅뱅을 좋아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그들이 뭐 이렇게 뭐 까발려지면서 뭐뭐 뭐 그들이 했던 행동들 중에서 뭐 따라 할 만한 것과 안할 것도 다 구분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승리를 좋아했으니까, 내가 뭐 대성을 좋아했으니까 뭐 그러시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도 따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없죠. 그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을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죠. But 나왔습니다. But don't worry. 이런 말 나왔으면 이제 애들 믿어라 라든지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다 라든지. 그쵸? 뭐 지나친 걱정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in always라, 모든 면에서, 라고 얘기죠. 모든 면에서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죠. Your kids just won't be like the celebrities in their performance as professionals.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always 모든 측면이라는 거에서 지금 뭡니까? 어떤 특정한 측면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죠? In always에서 다른 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not in their private behavior. 지금 이제 사용된 것은 A, not B가 사용된 거죠. A 말이에요. A. 뭐 이거 뒤에 거 말고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에 대한 얘기, 여기 얘가 있으니까 얘는 있어야 돼. 이 in 없으면 두 번째 여기 in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아 이거 in 꼭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것도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okay, your kids just won't be like the celebrities.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뭐가 되고 싶다? 연예인, 그렇죠. 유명인들처럼 되고 싶다. 어떤 측면에서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측면에 뭐로서, 그렇죠. 전문가로서,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의 뭐 어떤 뭐이뭐 가수면 노래겠고, 그다음에 배우면 연기, 그런 거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다?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겠죠. 가수 퍼포먼스 안에 가수면 노래, 그렇죠. 퍼포먼스 안에 뭐 연기자면 연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뭐다?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됐습니까? 오케이. 전문적인 직장인, 전문가로서의 퍼포먼스를 또 따라 하고 싶은 거지. 뭐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사생활, 사적 행동이 아니라. 됐습니까? Not in, 있어야 됩니다. Not in their private behavior. 됐습니까? Actors are just actors and sports stars are just sports stars. 그래서 연기자는 그냥 연기자일 뿐이고, 그리고 스포츠 스타는 그냥 스포츠 스타일 뿐이야. Okay, they are just uncommon people, except that they have excellent skills in their field. Okay, 그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일 뿐이다? 흔치 않은 사람들일 뿐이다. 됐습니까? 뭐 흔치 않은 사람들이 뿐이다가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 봐야 되겠죠. 자, except 나왔습니다. except 나오면 뭔 뜻이죠? 그쵸, that, 그러니까 except 뒷부분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데스에 대한 얘기. 무한 대지 중 관계대명사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끝에서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또? 동격이다. 뭐하고 동격이죠? people하고 동격이다. 또 뭐? 겁 만드는데. 그렇죠. 겁 만드는데 이슈 이거. 자, except의 품사가 뭡니까? 이 전치사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 era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era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except that 뒤에 여기서부터 except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 때문에 지금 4번이 틀리고 있죠. 그렇죠. 어색한 어휘가 되고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except that they have excellent skills in their field. 그래서 그들이 어떻다라는 점만 빼고는야, 그들이, 그쵸,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만 빼고는, 어디에서 그들의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특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만 빼면, 자, 여기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커먼이야, 언커먼인 거죠. 근데 여기 except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말이 commo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냥 흔한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해 놓고 except 대신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갖고 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만 빼면 우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다는 점만 빼면 특별한 사람들이야는 어색하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빼면 평범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뺀 거야? 특별한 점을 뺀 거야? 평범한 점을 뺀 거야? 그렇죠. 뭔가에서 특별한 걸 빼버렸어. 그러면 평범해져, 특별해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 이거는 지금 4번을 왜 이렇게 except that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처리할 줄 아는가를 물어본 문제인 거죠,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okay. except 안만 길어봤자 대디한 is except it 그것만 빼면 평범한 거야, 그렇습니까? 빠진 게 특별하니까 평범해야 되겠죠. They should not be expected to be perfect in every way. 자, 아까 전에 봤던 in always 하고 in every way 하고 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Okay. They는 celebrities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왜 expected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명인들이 기대를 하는 거야, 기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 not be expected니까 연예인들은 뭐 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대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떨 거라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완벽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흠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 그렇죠. 이렇게 shouldn't expect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they shouldn't 여기를 they shouldn't expect가 아니고 shouldn't expect 하고 싶으면 여기에 they 대신에 뭘 바꿔 쓰면 new를 바꿔 쓰면 you shouldn't expect 이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대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You shouldn't expect, they shouldn't be expected. 됐습니까? 노래 4번. Some lawyers are more skillful in typing than their assistants.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skillful in 하면 뭐였어요? skillful in
어떤 것을 잘하는,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을 잘, 인기아를 잘하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는 조수죠, 조수.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 뭔 얘기하고 있냐? 누가? 그렇죠. 어떤 변호사들이 더 잘한대죠. 그렇죠. 어떤 면을 타자치는 걸 누구보다 그들의 조수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수보다도 타이핑을 더 잘한대요. 뭔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첫 문장 읽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일단 살짝 느껴보면은 뭐 조수가 그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뭐더그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는 뭐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ould such a lawyer fire his assistant and do his own typing?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should에 대한 얘기. 이거 보고 우리 조동사 공부할 때 뭐라고 하냐? Strong doubt라고 했죠. Strong doubt.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글을 쓰는 거는 바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should부터 시작해서 typing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should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지만 절대로 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된가. 여기 보면 should fire 뭐 하답니까? 해고하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해고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fire가 왜 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바로 갈수 있냐? 여기 보면 do his own typing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ire 해야지 do his own typing 하겠죠. 그렇죠? 해고해야지 지가 타이핑할 거 지가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fire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은 어휘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해고하고 그리고 지가 타이핑할 거 지가 타이핑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strong doubt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not likely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not likely의 해석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shouldn't fire라고 생각하는 거죠. shouldn't fire. 해고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조수가 자기보다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수를 해고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자기가 이제 어떤 첫 문장에서 뭔가 저뭐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일을 못하는 애도 잘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했고, 그러면 잘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왜 잘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촉각을 검색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Even though the lawyer may type better than the assistant, good judgment tells him to leave the typing to a lower paid assistant. 오케이, 그래서 뭐 even though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됐습니까? 어휘적으로는 요게 좋겠네요. lower paid, 뭐 뜻입니까? 더 적은 비용이 드는, 하면 되겠죠. 덜 돈을 받는이라 뜻이니까. 저비용의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럼 better가 이것도 또 맞는 단어죠. 어울리는 단어죠. Even though the lawyer, even though가 있기 때문인 거죠. Even though가 있기 때문에 better가 맞는 말인 거죠. 그렇죠? Even though the lawyer may type better than the assistant.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 변호사가 그 assistant보다 심지어 뭐 할지라도, 그렇죠? 타이핑을 더잘 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렇죠? 힘에 대한 얘기. 그렇죠. 로이어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저지먼트의 뜻이 뭡니까? 자, 그렇죠. 제대로 된 판단. 이런 뜻이죠.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이 시킨다. 하라고 한다. 로이어에게, 변호사에게 뭐 하라고? 타이핑하는 걸 넘기라고. 그렇죠. 리브 하라고. 누구에게? 저비용의 조수에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굿 저지먼트라는 게 사람이 아닌 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굿 저지먼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나오겠죠. 제대로 된 판단이 로이어 힘에게 뭐 하라고, lower paid 한 어시스턴트에게 leave the typing 하라고 얘기를 해준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판단이 튀어나왔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굿 저지먼트가 나왔을까? 됐습니까? Y가 뜨죠. 당연히 굿 저지먼트라고 그냥 뭐야, 그냥 굿 저지먼트만 해놓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 Because on hours spent with clients is far less profitable than on hours spending typing.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제 딱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경제학 용어로 이걸 보고 참,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다?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다. 기회비용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A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A를, 둘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 둘 중에 뭘 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더 프로피터블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희생되는, 내가 A가 더 프로피터블하기 때문에 A를 선택해서, 그럼 거기에 의해서 희생되는 비용이 B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비용을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봤더니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읽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어휘 뭐 이거 파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죠? 파 뒤에 less profitable 나왔으니까 이거 무슨 급? 비교급이죠. 그렇죠? 그럼 파의 뜻은 훨씬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자, 왜 그래야 되는가요?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spent는 왜 이꾸라지야? 수동태라고 하면 이상하죠. 수동태가 아니고 분사로서 이렇게 된 거죠. 분사. 그럼 왜 spending이 아니고 spent라고 물으신다면 hour가 spent 당해야죠. 맞습니까? 생략된 말, hour하고 spent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ich is, that is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뭐, 누구와 함께 뭐한? 고객과 함께 보낸 한 시간이 되는 거죠. 고객과 함께 한 시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함께 한 시간이 훨씬 비용, 그러니까 덜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 틀렸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less 대신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당연히.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앞에 뭐 하라고 그랬어? 야, 타이핑은 어시스턴트한테 맡겨놓고 너는 클라이언트나 상대해, 고객이나 상대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고객과 함께 보낸 한 시간이 비용과 뭐 이익이 덜 된, 훨씬 덜 된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뭐 비교 대상 뭡니까? 뭐 하는 것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구조죠. 타이핑 하는데 소요된, 사용된 한 시간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lawyer devote.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도 보면 되겠죠? 이런 것도 눈에 보이죠?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뭐 이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투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여러분 딱 보고 devote A to B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devote A to B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A를 B에게 쏟다. 전념하다. A가 리소스죠. 리소스. 자원이죠. 자원. 가용 자원을 B에게 쏟아붓다. 이런 뜻이죠. 헌신하다. devote. 단어 뜻도 아니고 devote A to B. 전치사 to라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뭐 동사가, 지금은 명사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동사가 오면 to 뒤에 doing이 오는 그거. to do가 아니라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espite에 대한 얘기. 그렇죠. despite하고 뭐 although하고 해석은 똑같지만 despite는 품사가 except처럼 뭐니까 전사니까 뒤에 명사만 온다는 거.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in spite of죠. in spite of despite.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뭐더 없죠? 어휘도 볼거 없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로이어가 뭐 한다? 자기 자신을 바친대죠. 뭐에게? 리걸 뭐예요? 리걸 법적인이죠. 법적인 그의 법적 업무죠. 법적 법률 업무로 하면 되겠죠. 법률 업무에 헌신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뭐로서의 그래서 타이피스트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 한다 리거 워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다 왜 그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로서 변호사로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suffers some direct loss by leaving the typing to a less efficient employee, but he more than makes up for 자, 수고 나오죠 that loss by the income he earns as a lawyer. 오케이 그래서 suffer 고통받다 고통받는 얘기는 뭐 진짜 여기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by leaving 함으로써 그다음에 전사 to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이 leave A to B죠 leave A to B 하면 뭔 뜻이에요? A를 B에게 넘기는 거죠 A를 B에게 넘기는 거 A라는 업무를 B에게 넘겨버리는 거. Leave the typing to a less efficient employee. 그 다음에 efficient. 효율적인.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he는 lawyer 대신 계속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up for가 뭐예요? make up for. 그렇죠. 보충하다. 모자란 것을 채워넣다. make up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 벌충하다.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지시 형용사죠 loss 그 손실이죠 지금 그 손실 뭐 거창한 데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at이죠 왜냐하면 the income이 선행사고 the income이 earns에 목적으로서 들어가니까 명사로서의 뭔가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 대시나 위치 같은 것들이 생략됐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He suffers some direct loss. 그가 뭐안 됩니까? 그가 손해 본대죠. 그렇죠? 뭘 손해 본답니까? 약간의 직접적인 손실을 본단 말이죠. He suffers. 그가 고통받는다. 무엇을 약간의 직접적 손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 시킴으로써 바로 손실은 생긴다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생긴다 뭐함으로써의 손실입니까? 넘기는 거죠 타자치는 걸 누구에게? 덜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게 employee 대신에 쓸수 있는 거 A를 시작하는 지금 내용상 어시스턴트죠 됐습니까? 조수에게 덜 효율적인 조수에게 넘김으로써 약간의 직접적 손실이 생길 수는 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but the lawyer more than makes up for. 그래서 lawyer가 훨씬 더 많이 보충한대죠. makes up for 한대죠. 무엇을 그러한 손실, 뭐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by leaving the typing to a less efficient employee 함으로 생기는 direct loss를 가리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at loss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케이. 뭐에 의해서 makes up for 한답니까? 수입에 의해서. 수입은 수입인데 그가 뭐 하는? 그렇죠. 그가 변호사로서 버는 수입으로 바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충하게 된다. 됐습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그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my son Gustav was only 2 or 3 months old, I started to read Pinocchio to him, even though the book was aimed at 4-year-old kids. As often as I,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까지 봐도 되겠네. As often as I could, over and over. 됐습니까? 자, 지금 딱 봐도 시제가 과거로 쭉 써있고, 그렇죠? 자기의 육아 경험담을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육아 경험담을 쓰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구매 후기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블로그에다가 내가 뭘 샀는데 그게 어떻더라 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쉐어링 익스피어리언스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쓴 이유는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경험을 공유하는 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이러한 시행착오를 막 겪죠. trial and errors를 막 겪죠. 그렇죠?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래야지, 다음번에도 이래야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 라는 글의 종류죠,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겠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한 짓은 뭐 특별히 어휘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만 볼까요? Be aimed at, 그렇죠. 뭐뭐를 목표로 하다, 뭐뭐를 대상으로 하다 하면 되겠죠, 지금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pen이 맞는 단어,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뒤에 바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over and over 이런 단어랑 as often as I could랑 아주 잘 어울리죠. 그렇죠? over and over의 뜻이 뭐고 계속 반복적으로란 뜻이니까 as often as I could, as often as possible 하고 뭐 하나도 뭐 이상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글 쓴 사람은 구스타프라는 사람의 아빠인데요. When my son Gustav was only 2 or 3 months old. 그래서 내 아들 구스타프가 동격이죠. 내 아들 was 때 꼴랑 두 달 내지 세 달밖에 안 됐을 때 I started to read Pinocchio. 나는 피노키오를 읽어주기 시작했죠, 아들에게. Even though the book was aimed. 비록 피노키오가 어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냥 뭐 한 번 읽어준 게 아니고 가능한 자주 했고 또 반복해서 됐습니까? 그럼 뭔 일이 생겼다라는 거 됐습니까? 육아에 대한 experience, raising kids and experience를 sharing 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I found this boring. Of course, 그렇죠. 그러면 뭐 boring에 대한 얘기, 아, this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this에 대한 얘기. 피노키오? 라기보다는 reading, to read Pinocchio to him, as often as I could, over and over. 다시 왔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구조가 뭔 문장의 구조는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 그러면 왜 bored가 아니고 boring이야? 그렇죠. 책을 읽어주는 행동이 지루하게 만드는 거야. 책을 읽어주는 게 지루하게 만드는 거야. 책을 읽어주는 행동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하게 하는 거죠.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게 지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bored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bored 쓰고 싶으면 I was bored 해도 되는 거죠. I was bored. 그니까 this는 가능한 자주 반복적으로 피노키오를 읽어주는 행동 대신 왔다라는 거. 됐습니까? 피노키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피노키오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반복적으로 한다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행동은 지루하겠죠. 됐습니까? 폴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 however가 보입니다. 그렇죠. 나의 감정은 어땠지만, 그쪽에 bored 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런 얘기 지루했지만, 근데 however 나왔으면 구스타프의 반응은 반대라는 걸 사실 우리가 바로 더 안 읽어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Okay. Gustav, however, loved it. And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made all my efforts worthwhile. Okay. 그래서 일단
뭐 is는 별거 아니고요. 짚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orthwhile 뭐이 정도 보면 worthwhile의 뜻은 가치가 있는. 그쵸? 품사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make a 어떤인 거죠 또. 그니까 오케이. 그러나 저 나의 아들 구스타프는 뭐 했다? 반복해서 it은 또 아까 반복해서 자주 읽어주는 것 대신 왔다 했습니다. 반복해서 자주 읽어주는 것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그리고 뭐의 뭐는 그렇죠. 이러한 시험의 결과가 뭐 했다? 만들어줬죠. 무엇을? 나의 모든 노력을 뭐 있도록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this experiment에 대한 얘기는 몇 살짜리 책을 몇 살짜리한테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 네 살짜리 책을 2, 3개월짜리한테 반복해서 읽어주는 이러한 실험. 그렇습니까? This experiment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러한 행동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단 얘기가 나오겠죠. 아, 이렇게 했더니 구스타프가 뭔가 구스타프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결과가 생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not only 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t only did he start talking much sooner than most children do, but when he was just two, he could memorize nearly all the pages.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또 보이죠? 조금 지나간 부분들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not only 나왔으니까 여기에 but 뒤에 생겼던 말 but also죠. 그쵸? 그 다음에 not only 뭐 but also를 어떻게 읽는지 다 아시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여 but 여기에 이 부분이 훨씬 더이 사람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점.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d에 대한 얘기. 응? 강조다. 이 그렇죠. 문법, 이제는 문법적인 제목도 이제 얘기해야 돼. 이거 보고 뭐라 한다? 부정어의 도치죠. 이거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부정어가 도치될 때 뭐를, 원래 이 did가 원래 어디 들어 있었어? start 안에 원래 들어 있었죠. 이게 도치, 부정어의 도치 안된 문장을 바꾸면 He not only started talking 이렇게 된 거예요. He not only started talking 할걸 not only did he 그러니까 start not only가 가면서 not only만 가는 게 아니고 did가 started 쪽으로 쏙 들어가지고 그럼 not only가 도치되면서 일어난 일이 started 속에 들어있던 조동사인 did가 같이 나오는 not only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도치라는 게 뭐죠?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뀔 때 부정어가 도치될 때는 조동사 가 있으면 뭐 can이나 could나 will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걔가 나가고 have plus pp면 have가 앞으로 나가고 이럴 건데 지금은 그냥 started밖에 원래 없었죠. started 속에서 일단 did가 이렇게 나와. 이 어순 중요한 부분이 이거 not only he started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틀렸다라는 거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not only did he start 뭐 얘는 동명사죠. 그가 그러면 결국 뭐 했을 그다음에 뭐치에 대한 얘기 훨씬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순어도 아주 잘 어울리는 거죠. 지금 교육이 뭐가 있었답니까? 그렇죠. worthwhile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순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에 대한 얘기. 스타트 토킹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말이잖아요. Started talking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nearly에 대한 얘기 거의 같은 말은 almost 아시죠? near하고 nearly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었고요.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말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쵸? 누구보다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말을 하는 것보다도, 뭐 하기까지 했다? 그가 꼴랑 두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뭐할수 있었대요? 그쵸? 거의 모든 페이지를
기억할 수가 있었다. 몇살 대상인데? 몇살 대상? 네살 대상인데 두살때 거의 모든 페이지를 기억할 수가 있었대요. 됐습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읽기에서 읽기 가르치는 테크닉 중에 시퀀셜이라는 게 있어요. 시퀀셜. 그렇죠. 순차를 얘기한 순차.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났고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읽기 훈련시키는 거고 시퀀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살일 때 벌써 시퀀셜이라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시퀀셜이라는 능력이 뭐냐면 니들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문장 뒤죽박죽 해놓고 정렬하는 거 있잖아. 그게 시퀀셜이야.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당연하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당연하지. 이런 건 시퀀셜이에요. 그러니까 두살때 시퀀셜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When hearing just one or two words on a page,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얘가 memorize 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떻게 했길래 네가 memorize 했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라고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누가 memorize 한거 아니냐고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When hearing just one or two words on a page, he could recite. 라는 단어가, recite 뜻이 뭐니까? 그렇죠. 잘 어울리는 거죠, 계속해서. The rest of the page, like a parr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ar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뭐라고? 주어? 왜 heard나 뭐 다른 형태는 왜안 돼? when heard 이런 건왜안 됩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잖아요. 이 when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죠. Hearing just one or two words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when이 있는 거구나 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왜 heard가 아니라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고. 자 그럼 분사구문이면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he heard인 거죠. 이거 when he heard. he가 hear 하는 거야 hear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ing가 돼야 되겠죠. 분사구문 만들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heard 되면 틀린다는 거, when heard 다는 거안 돼요. when hearing 돼야 되고요. 분사구문이니까 여기에 생략된 게 he니까 he가 hear을 하니까 능동적인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면 rest에 대한 얘기. the rest of the page 나머지죠. 나머지 휴식이 아니고 나머지죠. 남은 부분.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때, 들었을 때, 뭐 만들었을 때, 그렇죠. 단지 한두 단어만 들었을 때, 어떤 한 페이지에 있는, 어떤 한 페이지에 있는 오직 한두 단어만 들었을 때, 그건 뭐하고, 이거 하곤 했었다죠. 이 우리는. 그건 뭐하고 했었다? 암송하고 했었다.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뭣같이? 앵무새같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어떤 뭐가 이 책에 있는 어휘가 곧 되었죠. 뭐가 되었습니까? 일부가 되었죠. 뭐의 일부? 그의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의 everyday speech의 일상적인 대화 뭐말 일상 용어라고 하면 되겠네. 일상 용어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몇 살짜리가 쓸만한 어휘를 네 살짜리가 쓸만한 어휘를 두 살짜리가 쓰고 평상시에 사용한다는 얘기. 평상시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냥 단순히 동사 같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니까 상황에 맞춰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In terms of language development, he was soon miles behind가 틀렸네요. 그렇습니까? His age group. 됐습니까? 그래서 in terms of에 대한 얘기 뭐뭐의 면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됐습니까? in terms of 그 다음에 그럼 behind가 전혀 틀렸고 behind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게 좋을까?
뭐?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는 after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뭐 in front of나. 그쵸? 그다음 이런 거 말고 A로 시작하는 advanced라든지 developed라든지 이런 어휘들도 가능하겠죠. In terms of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 앞에 있네요. 그래서 언어 발달의 측면에 있어서 그는 곧 몇만,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능력의 뛰어남을 몇 마일이나 어디에 있게 됐다. 그의 또, 뭐 같은 나이 그룹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막 내가 지금 소대장 된 기분이야. 소대장. 지금 막저총 맞아가지고 뒤에 막한두명막한놈 발목 맞았고 한 놈은 막팔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막 먹고 가야 되는 기분이야. Not happy with your body, but finding it difficult to motivate yourself to go to the gym.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인딩에 대한 얘기 뭐라고? 주어다. 파인딩 왜 하필 조꼬라지야? 왜 파인드나 투 파인드나 뭐 파운드 어? 현재 분사다? 그렇죠, 현재 분사. 근데 왜 현재 분사죠? 뭐라고? 분사 구문이다. 그럼 친절 버전.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겼다? If you are가 생겼죠. If you are. If you are not happy with your body, but if you are finding.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are가 있기 때문에, if you are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똘똘록 뭐만 있어? 형용사만 있잖아. 그러니까 if you만 생겼던 게 아니고, 뭐, if you are가 생겼으니까, if you are not happy, 분사 구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그 분사구문으로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뭡니까? 여기에 not being happy with your body but find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친절 버전으로 하면 if you are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병력구조잖아. 그럼 여기 형용사면 여기도 뭐라 해야 돼? 형용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형용사 되고 싶은데 you가 find 하는 거야. you가 find 당하는 거야. find 하는 거죠. 됐습니까? If you are not happy with your body, but if you are finding it difficult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finding의 형태에 대한 비밀 풀어봤고요. it에 대한 얘기 가 목적어 그럼 진 목적어는 to motivate yourself to go to the gym이 진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엄청 기니까 이게 면형식 문장인데 이게 뭐 일단 구조가 find a 어떤이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뭐 깨닫게 되다 이런 뜻이죠. 그니까 근데 목적어가 엄청 기니까 목적격 보호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문장 파악 이게 만약에 목적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거 없으면 이상한 문장 파악이 되게 어려워져. 어떻게 해야 되냐. finding to motivate yourself to go to the gym difficult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먼저 얘기해서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거죠. 저 그거 뭐뭐 하?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다음에 구조는 motivate A to do죠. motivat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동기부여하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만약 네가 너의 몸에 대해서 불만족하지만 그러나
뭐 하는 게저 체육관에 네가 가도록 저뭐 하는 거 동기부여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건데 뭐, What would you do? 이런 말도 생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 뭔가 일단 모티베이트 하는 그런 글인 거고요. 뭐 일단 뭐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뭐를 또 솔루션 주는 거죠,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뭐 옛날 저한번딱한번딱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는데 뭐 헬스장에 운동 근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딱 헬스 끊으러 갔더니 한꺼번에 뭐 3개월치 끊으래. 그러면 할인된다고. 한 달씩 하는 것보다. 뭐, 50%씩 할인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개월치 끊고 이제 며칠 갔을까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상황. 됐습니까? 독서실 끊고. 아, 그럼 뭐,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독서실 끊고. 뭐, 독서실도 비싸잖아. 뭐, 한 달에 두 달치 하면 좀 할인해주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독서실에 이제 한 일주일 가고 다시는 안 가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셀프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죠. 자기 동기부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하기 싫고 그렇죠? 에이씨 내일 가지. 에이씨 내일 가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ry controlling the power of regret. 저 이제 바로 이제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을 바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Power regret and avoiding reflection in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하라 명령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avoiding은 왜 입꼬라지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ry controlling and try avoi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 뒤에 입꼬라지로 생겼으니까 try의 의미는 해부정사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세요가 아니고 한번 해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너한테 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try controlling the power we react. The power we react의 뜻은 뭡니까? 후회의 힘. 그렇죠? 후회의 힘. 해석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뭐 하려고 해보세요. 한번 뭐 해보세요. 조절해 보세요. 뭐의 힘을? 후회의 힘을. 됐습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됐습니까? 후회의 힘을 조절하려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보세요? 피해보세요. 됐습니까? 무엇을 피해보세요? 그렇죠.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한번 피해보세요. 됐습니까? 이상하다. 거울에 자꾸 이제 내 모습을 비춰보면은 더 거울에 내 배가 불룩 나와 있는 모습을 계속 보면 아씨 뭐 하러 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솔루션이 어떻다? 평범치가 않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까? 아, 체육관 가야 되겠는데? 어때? 아, 가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뭐, 후회의 힘을 조절하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뭐 거울에 비친 모습을 피해 보세요 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내 몸이 마음에 안 들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 자꾸 거울 보고 아저배 봐. 저 뱃살. 이러면서 체육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애초에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오히려 뭐야 체육관 가게 하고 싶으면 야네 거울 한번 봐라. 네배 나온 거좀 봐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솔루션은 맞는데 일반적인 솔루션이 아니고 뭔가 특이한 솔루션인 거죠. 됐습니까? Research has shown.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의외의 솔루션을 그냥 들이대면 사람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 솔루션대로 안할 가능성이 있잖아. 아까 뭘 들이대는 거야, 지금. 리서치를 들이대는 거야. 연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봐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을 깨고 내 말대로 해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게. 리서치를 들이대고 있죠. Research has shown that just a few months thinking about how much you will regret not going to gym will help you to climb up the couch and onto an exercise bike. Okay. 그래서 연구 결과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했다죠. 겁 만드는 데디아를.
그다음에 하우에 대한 얘기. 대충 의문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떤 덩어리를 형성할 건데 간접 의문문일 테니까 문장 중간에 의문사가 있으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우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지금까지 쭉 갑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딱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도와줄 거다라고 한 거죠. 도와줄 거다. 됐습니까? 그럼 모티베이트가 맞는지 어울리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모티베이트 A 투도 보이죠? 아까 나왔던 거. 오케이. 어휘도 문법도 별거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사실은 뭐가? 그렇죠. 몇분 동안, 잠깐 동안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잠깐만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후회할지를. 그렇죠. 뭐한 것을 체육관에 안 가고. Regret은 누구처럼? Enjoy처럼입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going to the gym인데 여기다 not 넣으니까 not doing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후회할지, 무엇을 후회할지, 체육관에 안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해서 just a few가 키가 되는 겁니다. Just a few. 됐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 됐습니까? 길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고민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만 생각하는 것이 help 도움 뭐 하도록 도움을 준다? 네가 어디에서 기어 내려와서, 소파에서 기어 내려와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You too가 생략됐죠. Motivate you to climb up the couch and motivate you to climb onto an exercise bike. 그래서 이거 지금 체육관 안 가는 거고요. 체육관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소파에서, 카우치는 소파죠. 소파에서 기어 내려와서 자전거 바이크 위에 기어 올라가도록. 그럼 motivate가 맞느냐 안느냐라는 말은 여기에 이게 모티베이트가 맞는 느낌이 딱 드는 게 바로 뭐 just a few moments란 말 있죠. 그렇죠. 잠깐 동안만 하는 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지금 앞에서 길게 하지 말란 얘기하는 거네. 길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그런 다음에 뒤에 once you get there. 자, 이말 때문에도 motivate가 답이 뭐 틀리지 않은 겁니다. once에 대한 얘기. 그쵸? 예? 아닙니다. 한번 아닙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죠. 그럼 there에 대한 얘기. to the gym이죠. once you get to the gym이죠. 일단 네가 어디 가게 되면? 체육관에 가게 되면 일단 네가 체육관에 가서는 명령문이네요. Avoid those imposing floor to ceiling mirrors. 자, 아까 전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Avoid reflection in the mirror라고 했죠. 그러면 이 avoid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체육관에 가서는 뭐를 피하랍니까? Impose에 대한 얘기. 암시죠, 암시. 근데 암시인데, 원래 뜻,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암시인데요. 여기서는 reflection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비침, 내비침. 그러니까 그러한 뭐 반사된 모습을 피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floor to ceiling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닥부터 천정까지 이어진 거울의 비친 모습을 피하세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왜 피하라고 했는지, 조금 뭐왜 피하라는 건지 근거를 대야 될거 아니에요. Other research compared people pedaling on an exercise cycle in front of a mirror to those pedaling in front of a bare wall. 오케이. 그래서 bare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뜬금없이 2는 왜 튀어나왔어? 미러 뒤에 있는 2는 뭡니까? Other research come. People paddling on exercising. 그리고 from mirror to those paddling from mirror. 저 2는 뭐예요? 전치사인데,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가 뭐다? Compare A to B죠. Compare A to B. 그렇죠? Compare A to B 하면 A를 B와 비교하다죠. 됐습니까? 다른 연구가 뭐 해봤더니, 뭐 해봤었는데, 비교해봤죠? 누구를 비교해봤습니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거울 앞에서 뭐 하고 있는? Exercise 사이클을 페달질하고 있는, 시루고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벽 앞에서 페달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해봤더라? 비교해 봤었다. 비교했더니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리저트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리빌 끝. 오케이. 됐은 것만든 되실 거고 후는 시작했네요. 그럼 끝은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왜 I am feeling은 왜 하필이면 feeling이야? end up doing, 수고입니다. end up doing의 뜻은, 결국 뭐뭐, 어떤 결말을 맞게 되다. doing 하는 결말을 맞게 되다. 그 다음에 significantly 뜻은, significantly 엄청나게, 현저하게, 눈에 띄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드러냈단 말이죠. 증명했다. 뭐를 데디아를 그 그룹이 뭐 하게 됐다? 훨씬 덜 지친 상태를 느끼게 했대요.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이 덜 지친 상태를 느끼게 됐답니까? 컨스턴스였지. 끊임없이 본 거, 지속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누구를? 거울 앞에 있는 미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본 사람들이 뭐 어떤 결과 훨씬 자 지금 보니까 거울 앞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훨씬 덜 지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위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무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뭐보다 than the group who faced the wall. 그러니까 who faced the wall이 그냥 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벽. 그냥 벽. 그러니까 그래서 who faced the wall. 그냥 벽을 바라보고 벽 여기에 face는 쳐다 그러니까 면하고 바라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벽만 바라봤던 그룹보다도 훨씬 더 지치게 됐다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researchers believe that the mirror may encourage people to focus on their less than perfect bodies and consequently to do more harm and good. 아, harm than good. 참. 오케이. 그래서 encourage A to do 일단 보이고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focus on 보이죠. less than perfect bodies가 뭐예요? 덜 완벽한 신체죠. 그렇습니까? less than perfect body. 덜 완벽한 신체.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s a result therefore so 아시죠? 결론 맺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앞에. 그쵸? 거울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지쳤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뭐할수 있냐? 이게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게 되었는데 뭐? 그래서 거울들이 뭐 하게 된다? 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도록 만드는 거죠. 뭐 하도록? 집중. 뭐에 집중하도록?
덜 완벽한 신체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보다는 좋은 것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뭐 하게 됐다? 믿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4번 맞죠, 다? 어, 야인씨, 4번 맞습니까? 아닙니까? 몇 번입니까? 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다? 여기까지. 학교에서 학교를 수업하고, 그다음에 오기 전에 뭘 할지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오세요. 됐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